황 느타리 버섯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 이거 정말 싱싱해요. 가격도 저렴해요. 제가 마트에서 이거 세일하는데 1,000원씩 써왔어요. 버섯이 싱싱한 거는요 이렇게 만지면 탱글탱글해야 돼요. 이게 이렇게 만졌는데 물렁물렁한 거는 약간 오래된 거. 그러니까 탱글탱글한 거를 꼭 구입하세요. 이렇게 밑둥을 조금 잘라주세요. 잘라갖고 살살살살 뜯어요. 이렇게 손질하고 흐르는 물에 한번 얼른 씻어올게요. 자, 씻어온 버섯을 물기를 꼭 짜세요. 한번 익혀주는 거예요. 덮는 거예요. 기름 넣지 말고. 또 기름 안 넣어도 안 타요. 왜 안 타죠?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해서 무쳐놓으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이렇게 지금 불은 강불로 했다가 조금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수분이 생기지 않게끔 날려야 돼요. 이렇게 하면 물이 자꾸만 나와요. 채반 넣고 한번 싹 식혀주세요. 팬에다가 두지는 마세요. 그럼 계속 물이 나오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식혀주세요. 대파 총총총총 썰어주세요. 요 고추는 청양고추로 하면 좋아요. 자. 홍초 요거는 색감으로 넣는 건데 만약에 없다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요새 이 홍초가 엄청 비싸더라고요. 한 팩에 한 6개 7개 들고 5,000원씩 이렇게. 살짝 좀 짜세요. 버섯을 넣고요. 살짝 짠 버섯을 넣고요. 거기에 들깨가루.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좋다 그러면 조금 더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두 스푼 넣고요. 그리고 소금 약간. 다진 마늘 약간. 후추. 자, 후추를 약간만 넣어주세요. 이래갖고 살살살 무치세요. 이렇게 살살살살 무쳐갖고요. 만약에 조금 싱겁다면 어간장을 한 방만 넣어주세요. 감칠맛이 폭발해요. 느타리 버섯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정말 쉽죠?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